수급자들이 곧 만나게 될, 그리고 지금 사용할 수도 있죠. 디태치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태치 명령은 2D 혹은 3D 물체에서 특정 부분을 떼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현재 물체와 똑같은 형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다른 물체로 복사하면서 뜯어내거나 그냥 복사하지 않고 다른 물체를 만들어 버리기도 하죠. 그럼 그 디태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2D 스플라인에서도 디태치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태치 명령은 에디 스플라인, 에디 폴리곤, 에디테블 폴리, 에딧이 붙어 있는 수정 명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인데, 만약 텍스트가 있다면 우리는 이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에디테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하게 됩니다. 에디테블 스플라인에서는 어떤 특정한 텍스트를 떼내거나 각각 다 떼내거나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또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M자를 뜯어내야 될 경우도 있죠. 그럴 때이 스플라인 아래쪽에 보면 디태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에디테블 스플라인에서는 디태치 명령 오른쪽에 복사하면서 뜯어낼 건지, 그리고 축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옵션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은 복사하면서 뜯어내기도 하고, 카피를 선택하지 않고 뜯어내면 바로 이렇게 이름을 주면서 뜯어낼 수 있게 됩니다. 뜯어낸 물체를 선택하면 물체의 축은 텍스트가 가지고 있던 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디태치를 했을 때 원본의 축을 그대로 사용하게 돼요. 2D든 3D든. 그래서 이렇게 뜯어낸 물체를 작업을 새로 할때꼭 축을 현재 물체의 중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수정을 할 때나 문제도 피할 수 있고 작업을 좀더 쉽게 할수 있죠. 그리고 또 A자를 한번 뜯어내 볼게요. A자를 뜯어낼 때 카피 옵션을 사용하고 디태치를 하게 되면 A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같은 위치에 A가 새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T자를 뜯어내 보겠습니다. T자를 뜯어낼 때 복사하지 않고 리오리엔트 옵션을 사용하면 물체의 축은 0,0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뜯어진 물체를 보면 축을 이렇게 0,0으로 이동시키면서 물체는 위치가 바뀌게 되죠. 그럴 경우는 별로 없겠죠. 이렇게 해서 스플라인에서 떼낼 수 있다는 거고, 이번에는 3D 물체에서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3D 물체에서 디태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디태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좀더 편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편한 작업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제가 작년에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박스에서는 한쪽 면에 창을 만들려고 해요. 에디테블 폴리. 그리고 이 창은 두 개를 만들 겁니다. 창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기 좋게 만들게요. 이때 중요한 거는 양쪽 창을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명령을 사용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면을 선택했습니다. 이 면을 가지고 창문을 만들 건데, 그러려면 건물도 창문이 있어야 될 측면에 벽 같은 형태도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물체를 떼어내서 창문을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만약 이 물체를 변형하고 지워버리면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작업을 한번 더 하게 됩니다. 프론트에 이 창문 모양을 보이게 한 다음에 플랜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선택되어 있는 면, 이 면을 디태치하게 됩니다. 디태치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옵션이 뜨게 됩니다. 디태치 옵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디태치를 하면서 엘리먼트를 만들거나 디태치를 하면서 복사를 할수 있죠. 모든 옵션이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디태치가 되면서 다른 물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무 옵션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OK를 하게 되면 물체는 다른 물체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작업의 순서에 따라서 다릅니다. 컨트롤 Z를 하고 원래 면에서 이 면을 가지고 디태치를 먼저 해볼게요. 디태치를 하면서 복사를 하지 않고 디태치를 하면 이 면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음 작업을 할때 면이 없으니까 또 다른 명령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 작업이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복사를 하는 옵션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면이 없어지면 안될 경우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면 꼭 복사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복사를 하고 OK를 하게 되면 선택된 면은 이렇게 선택이 해제 됩니다. 이렇게 두 개밖에 없을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선택된 곳이 많았다고 하면 선택을 또 그만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선택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 소개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서 선택 그룹을 빨리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떼어낸 물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정확한 값으로 하지만 이럴 때 Alt+X 키를 누르고 이렇게 투명하게 본 다음에 원하는 값을 넣거나 익스트루드 세팅 명령으로 정확한 값을 안쪽으로 넣기도 하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간 면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딜리트로 삭제하게 됩니다. 다시 Alt+X. 이번엔 떼어낸 면을 선택해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죠. 떼어낸 면은 박스의 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꼭 먼저 하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Y축으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창문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되죠. 키보드의 U키를 눌러서 오소그래픽 뷰를 만든 다음에 현재 물체만 색상이 보이게끔 한 다음 작업하겠습니다. 만약 이 창문을 프레임을 만든다고 하면 프레임을 만들 때 이렇게 프레임을 먼저 만들겠죠. 그리고 지금 선택되어 있는 면은 유리가 될 겁니다. 이럴 때 유리를 떼내서 또 다른 작업을 하게 되겠죠. 유리의 두께도 줘야 되니까 디태치를 하고 이때는 복사하지 않고 해야 이 면이 떨어지겠죠. 복사라면 면이 겹치니까 이렇게 복사하지 않는 옵션에서 유리라고 하고 떼냅니다. 그럼 프레임만 남겠죠. 현재 물체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 개의 물체가 여기 있습니다. 유리와 프레임. 프레임을 먼저 두께를 주겠죠. 그리고 유리도 두께를 주겠죠. 프레임과 유리가 있으면 이제 이 물체는 프레임은 프레임끼리 한 물체고 유리는 유리끼리 한 물체입니다. 그럴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창을 뭔가 변형시켜야 되거나 또 다른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개가 유리는 유리끼리, 프레임은 프레임끼리 이렇게 한 물체이기 때문에 두번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물체만 디태치로 떼내면 편하겠죠. 이럴 때도 디태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디폴리를 추가하면 선택된 두 물체에 에디폴리가 추가됩니다. 모디파이 패널에서 에디폴리를 추가하면 되죠. 이럴 때한 물체 안에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창문을 디태치로 떼내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진 창문은 창문 프레임과 유리가 다른 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디태치는 한 번에 된 거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이 물체들은 한꺼번에 조정을 해서 뭔가 다른 작업을 할수 있겠죠. 뭐 이럴 경우도 생깁니다. 앞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에디폴리의 디태치를 사용할 수도 있죠. 또 주전자가 있습니다. 이 주전자는 에디테이블 폴리가 됐을 때 주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엘리먼트, 떨어져 있는 물체, 한 물체지만 떨어져 있는 물체는 이렇게 손잡이, 뚜껑, 몸체 4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4개가 되어 있는 물체를 독립적으로 다 뜯어내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도 있죠. 손잡이만 다른 작업을 하거나 몸체에만 다른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4개를 다 뜯어낼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링크에 올려드린 디태치라는 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스크립트는 뷰포트로 드래그해서 실행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크립트를 뷰포트로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디태치 엘리먼트라는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죠. 디태치 엘리먼트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 지금 4개가 있죠. 4개를 독립된 물체로 뜯어내는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뜯어낼 때 물체의 중앙을 축으로 만드는 옵션이 여기 있죠. 그리고 원본 물체를 유지할 건지 유지하지 않을 건지 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태치를 하게 되면 디태치가 완료되죠. 축은 뜯어진 물체의 중앙이 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쉽죠? 이런 게 필요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꼭 필요할 때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스크립트가 나왔겠죠. 저도 많이 사용했고. 이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디태치를 좀더잘 보기 위해서 이런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병에서 이 측면으로 돌아가는 라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폴리곤을 선택해서 라벨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선택된 폴리곤을 디태치로 떼내는 겁니다. 현재 있는 병은 손상을 주지 않고 이 면만 뜯어내야 되니까 복사 옵션을 사용해야겠죠. 디태치 복사하면서 뜯어내서 라벨을 만듭니다. 그래야지 현재 물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뜯어진 면을 선택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제 여기서 불필요한 엣지는 정리해 줍니다. 이때 컨트롤 리무브, 그리고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해 주죠. 스케일을 하셔도 되고 에디폴리 명령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건 나중에 모델링을 하면서 배우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라벨을 만들 수 있죠. 물체에서 떼낸 면은 축을, 원래 물체의 축을 사용하고, 그리고 떼낸 물체는 같은 면에 똑같은 위치에 겹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피해야겠죠. 어떤 물체에서 뜯어냈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push라는 명령으로 이 면에서 살짝 떨어지게 해줍니다. 그러면 0.1만큼 떨어지면서 겹치지 않고 렌더링 할 때도 정확하게 라벨이 렌더링 되게 되는 거죠. 디테치는 모델링을 하면서 기본적인 기능보다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다른 모델링 강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디테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